얼굴에 살이 있으니까 이게 셀프 카메라 마사지입니다. 피부 관리로는 정말 탑이에요, 탑. 진짜 50%가 넘어가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46kg에서 54kg까지 한번 찐 적이 있어요. 잘 빠지더라고요. 안녕, 연우입니다. 오늘은 급 자기관리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동안 무물도 그렇고 댓글도 많고 했었는데 제가 좀 외면했던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좀 예전 영상 한번 찾아보는데 진짜 많이 바뀌긴 했더라고요. 좀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소한 루틴들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이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저는 분위기랑 아우라를 좀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각박한 미의 기준이나 그런 외형적 조건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꿀팁이라는 거 한번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는 얼굴형 얘기인데 저는 제 얼굴형이 예쁘다는 생각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얼굴형 관련한 댓글은 항상 많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최고의 리프팅, 최고의 얼굴 라인 관리는 정말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이 가장 많이 쪘던 20년도 이때 영상을 보면은 얼굴 되게 동글동글하고 앞볼에 살이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레 처져서 팔자주름도 훨씬 더 부각이 많이 돼요. 심지어 이때는 입모드도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보다 얼굴형이 정리돼 보이진 않아요. 최근 영상이나 좀 날씬했던 옛날 영상들을 보면 확실히 얼굴 라인이 정리가 돼 보입니다. 얼굴에 있는 붓기들만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도요 라인이 좀 예뻐지고요. 이게 1-2kg만으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이런 뭐 얼굴 살이나 붓기들도 좀 많이 가라앉혔는데도 불구하고 뭐 턱 밑살이 있고 여기 팔자가 좀 많이 심하다 이럴 때는 좀 시술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겠죠. 제가 뭐 항상 언급하는 붓기템 호박수 있잖아요. 꼭 제가 말하는 이 제품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길게 좀 꾸준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여러분만의 붓기템을 하나 두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대해서는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랑 스타일링은요. 자기 객관화가 정말 많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 다 각자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고유의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무시하고 뭐 유행하는 거 예쁜 거 다 따라한다고 해서 다 잘 어울리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을 좀 더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즘엔 또 특히나 다양한 아름다움, 다양한 스타일이 좀 더 많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획일화 됐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막 계속 더 예뻐진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물리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카메라 마사지가 정말 효과가 좋아요. 내가 어떤 표정이 더 예쁜지 뭐 어떤 각도가 나은지 또는 내 어깨가 왜 이렇게 구부정하지 또는 어디가 왜 이렇게 틀어졌지 이런 게 되게 잘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표정을 짓고 뭐 허리를 편다던가 그냥 무의식 중에 인상 쓰고 있는 걸 멈추다 보면요 이게 계속 습관이 되면 정말 많이 바뀌어요. 때로는 스타일도 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한테 어울리는 분위기의 스타일을 또 해보면 어떤 게 진짜 잘 어울리는지 좀 보이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분들 있을 거예요. 퍼스널 컬러, 체형, 뭐 스타일 이런 거 진단 받아보는 거 너무 좋은데 제 기준에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쉬운 꿀팁은요. 셀프 카메라 마사지입니다. 이렇게 막 셀카보다는 후면 카메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면서 나한테 뭐가 어울리는지, 뭐가 변화되면 좋은지 이런 거를 조금씩 찾다 보면은 쌓이고 쌓여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저도 유튜브 하면서 자연스레 좋아진 게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관리에서 피부는 정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 피부만 좋으면 밥만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오랜만에 기초템 마켓을 가져오게 됐는데 원래도 관심이 되게 많았던 곳이어가지고 제안 오자마자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제일 만족한 두 제품, 리쥬란 더마 힐러 크림이랑 마스크팩 요거 두 개로 한번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리쥬란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피부 관리로는 정말 탑이에요, 탑. 그 리쥬란에서 나온 코스메틱입니다. 저도 리쥬란을 받아보진 않았어요. 조금 더 제품으로 버텨보고 싶었고 그래서 더 관심이 갔던 제품인데 아 이게 쓴다고 진짜 그 효과가 날까? 라는 게 제일 많이 궁금해서
정말 꼼꼼하게 테스트를 했어요. 일단 리쥬란의 주성분이 조직을 회복하는 효과예요. 예전부터 상처 치료에도 쓰이고 아직까지 부작용이 보고된 적 없을 정도로 진짜 안전한 성분인데 이거를 피부에 쓰니까 효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모공의 670분의 1 크기로 만들어서 흡수가 진짜 잘 되게 리쥬란 특허 기술이 담겨있는 코스메틱 성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리쥬란 모든 제품에 들어간다고 해요. 보여드리는 더마 힐러 라인은 진정에 특화돼서 민감 성분들도 쓰기 좋은데 여기에는 요 성분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피부 장벽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잘 잡혀야 쉽게 민감해지지도 않고 피부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데 우리가 이 피부 장벽이라는 키워드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좀 쓰면서 장벽이 탄탄해지는 걸 경험해보고 만족도가 너무 높았던 제품들 진짜 역대급 가격 구성으로 가져왔으니까 한 번씩 꼭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크림 같은 경우에는 바르면서도 좋은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수분크림, 보습크림이랑 정말 다르게 광이 올라오거든요. 첫 사용감부터 되게 쫀쫀하게 광이 올라오는데 계속 바르다 보면은 진짜 피부결이 만졌을 때도 되게 부들부들해져요. 나비전 요철도 이제는 뭐 진짜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나 결 케어가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이 좀 개선됐기 때문에 저는 결도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해요. 민감성 피부 전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 진정 케어에 마지막 크림으로 바르기도 너무 좋아요. 뭐 원래도 피부가 좋았는데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확실히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십니다. 되게 얇은 텍스처인데 밀도 있게 발랐을 때 윤광이 되게 예쁘게 올라오기 때문에 평소에 결광, 윤광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셔도 만족도 훨씬 높을 거예요. 정말 리쥬란 받고 나서 흐르는 광채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스크팩, 저 이거 없으면 마켓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1일 1팩을 할 정도로 팩에 진심이에요. 요 팩 같은 경우에는 처음 쓰면 되게 무난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장벽 결 케어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몇 회 이상 한번 사용하다 보면은 꾸준히 관리받는 사람처럼 진짜 딱 보기에도 맨들맨들 부들부들해 보이고 무엇보다 피부 장벽 케어가 너무 잘 돼서 피부가 쉽게 민감해지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또 유난히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진짜 최상으로 끌어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특수 시트라서 마무리감이 되게 촉촉한데 제가 썼을 때 좋았던 거는 진짜 폭신하게 밀착이 착 돼요. 엄청 밀착이 잘 돼서 팩이 진짜 투명해 보일 정도로 딱 붙죠. 단순히 막 광만 올라오고 그런 제품이 아니라 진정에도 되게 효과가 좋은 제품이에요. 리쥬란 독자 성분 덕분에 쓰다 보면은 정말 피부가 또 좋아집니다. 마스크팩 없는 홈케어?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강력 어필을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성이에요. 저는 이번 마켓 때 진짜 제대로 한번 쟁여볼 작정인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크림이랑 팩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요 세트를 제가 조금 더 추천을 하고요. 할인율도 거의 48%의 무료 배송이거든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구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저처럼 팩 덕후분들은 팩도 한번 쟁여놓으시라고. 여러분 마스크팩 할인율 진짜 50%가 넘어가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잘 쓰셨던 분들 또는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챙겨가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구매 인증이랑 리뷰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요거는 제가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한번 기재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이어트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성공한 적은 없긴 하지만 제가 20년도에 46kg에서 54kg까지 한번 찐 적이 있어요. 제 키가 157인 걸 감안하면 진짜 체지방도 너무 높았고 비만 지수도 컸고요. 제가 일할 때 좀 지장이 있어서 그리고 더 이상은 갔다가 못 돌아오겠다 싶으니까 좀 감량을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항상 다이어트 의지가 강하지도 않고요. 또 식욕 제어가 잘 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체질을 바꾸면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몸이 변화하는 게 6개월 이상은 가야 몸이 좀 적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막 체중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는 1kg, 2kg가 빠지더라도 꾸준하게 가서 몸이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아니 물론 빨리 빼면 좋은데 저처럼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하고 다시 뿔고 이러면 건강에도 당연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은 당장에 내가 못한다는 거 받아들이고 진짜 나중에 안정적인 나를 위해서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급하고 당장이어도 나중에 돌아보면 진짜 다 순간이잖아요. 다이어트에 뭐 80%가
식단이다 이렇게 해도 당장에 막 바꾸는 건 진짜 어려워요. 식욕 억제제가 효과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신 좀 불안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비추예요. 저도 못 모르고 한번 먹어봤는데 그냥 진짜 갑자기 거짓말처럼 안 좋은 생각들 다 밀려오고 무기력해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식습관 교정을 하면서 혈당을 낮추는 걸 되게 집중으로 해가지고 일단 매일같이 먹던 술을 주 1회로 줄이고요. 빵 먹을 때는 뭐 호밀빵, 통밀빵, 밥 같은 경우에는 현미밥으로 바꿨고 일반식 그대로 먹되, 왜냐면 스트레스 받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먹되 양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도 음료수를 좀 안 좋아해서 괜찮긴 하지만 음료수는 진짜 많이 끊으셔야 돼요. 당 덩어리잖아요. 음료수 끊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 콤부차 한번 대체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건 뭐 다 저당 잼, 저당 소스, 뭐 단백질 소세지로 많이 바꿔서 먹고 있고요. 여러분 운동은 하나는 꼭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할 필요도 없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이어도 좋으니까 길게 취미로 가져갈 수 있는 운동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남들이 뭐 그거 살 안 빠진다 이런 소리 해도 들을 필요 없음. 뭐 단기간에 살 홀짝 빼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몸이 운동에 익숙해지고 움직임에 익숙해져야 나중에 강도 올릴 때도 되게 편하거든요. 다이어트도 운동도 정말 습관이 돼야 나중에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살 빠지는 거 딱 한다라고 말면은 진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시 다 돌아오지. 저는 처음에는 필라테스 꾸준하게 한 3, 4개월 주 2회, 3회 뭐 식단 같은 거 안 했는데도 정말 딱 채식빵만 1kg 빠졌고요. 뭐 그 이후에는 자전거 1시간, 뭐 산책 1시간 이렇게도 하고 헬스도 해보고 PT도 받아보고 수영도 하고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했어요. 막 운동이 질릴 때쯤에는 종목 바꿔서라도 운동을 해서 움직임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2주 정도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하고 운동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진짜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 살 더 빼고 싶다 하면 그때 가서 뭐 식단 더 빡세게 해도 되고 운동 강도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압박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고 감량하는 게 과정도 결과도 훨씬 더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막 딱히 빡센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마사지, 막 붓기 케어만 해줘도 라인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작년에 바프 좀 준비할 때 다리살이 죽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한번 쌤이 폼롤러를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써봤는데 2주 정도 되니까 라인이 진짜 바뀌어요. 뭐 식단 바꾼 것도 없는데. 그리고 제가 이때부터 스트레칭, 뭐 괄사, 마사지 이런 거에 되게 눈을 뜨게 됐거든요. 근데 역시나 귀찮아서 안 해요. 요즘 폼도 진짜 안 하고 지금 저희 장식처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올영 추천템으로 이거 비누 괄사 완전 추천했잖아요. 저 이번에 새로 하나 더 샀거든요. 요거는 샤워할 때 쓰면 되니까 너무 편한데 이게 조금만 해도 진짜 시원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팔뚝살 같은 경우에도 저 요즘에 뭐 살 빼고 이런 거 아닌데 림프 관리만 되게 잘해줘도 팔뚝살에 조금은 라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괄사로 이렇게 하고 여기 겨드랑이까지 하고 여기 피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관리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목 라인에 승모근까지 정리를 하면 어깨 라인도 훨씬 더 정리되어 보이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앞으로 좀 있었는데 최근에 풀리오 광고에 제가 또 현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진짜 맨날 맨날 씁니다. 일단 너무 시원해요. 기존의 압수보다도 일단 마사지 효과가 정말 크기 때문에 특히 구두 신는 날은 더욱더 열심히 마사지를 하는데 얇아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전 요즘에 풀리오를 좀 많이 효과를 봐서 이것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뭔가 급진적인 변화를 위한 팁들이라기보다 뭔가 하나하나 습관을 들여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결국엔 진짜 많이 달라진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팁들이거든요. 우리 모두 기준도 다르고 매력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스스로한테는 되게 엄격한 편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웃기긴 하네요. 어쨌든 우리 고유의 매력을 잘 살리면서 발전시키면서 늙어가면 정말 더 멋진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리쥬란 마켓도 많은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끄겠습니다.